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이며 배터리 직렬 블록 사이마다 전선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모니터링해서 전원을 켜고 꺼주는 시스템입니다. BMS는 주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배터리 직렬 블록 사이의 전압이 똑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. 높은 전압 배터리 블록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전압이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연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타입으로 마이너스 C 단자를 사용한 충전 커넥터, 마이너스 P 단자를 방전 커넥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독립형 BMS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마이너스 C 단자 하나만을 사용해서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BMS가 있습니다. 이 BMS는 충전과 방전을 한 개의 커넥터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충전과 방전 커넥터가 하나일 경우에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커넥터를 병렬 연결로 추가해서 충전, 방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